안녕하세요, 종이 친구들.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계를 접어볼 거예요.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테이프, 색지 반장, 가위, 빨간색 종이 한 장, 까만색 종이 한 장, 하얀 종이입니다. 자, 먼저 다른 것들은 다 치워놓고 색지 반장을 꺼냅니다. 이 반장을 한 번 더 세로로 반을 접어줍니다. 반으로 접었으면 다시 펼쳐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선이 생겼을 거예요. 이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줍니다. 자, 반으로 잘랐으면 또 이 반장은 다른 데에 치워놓고 먼저 이걸 써볼게요. 이걸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. 자, 반으로 접었으면 나의 손목 둘레에 맞게 감아줍니다. 근데 손목보단 조금 더 크게 해야 해요. 그리고 다시 풀러주고 자기 손이 넣을 수 있을 만큼 둥글게 말아준 후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. 아래 부분도 고정시켜줍니다. 자, 이제 다 고정시켜줬으면 아까 전에 다른 데에 치워놨던 종이 반장을 다시 가지고 와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접은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세요. 이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한번 접고 두 번 접어줍니다. 펴주세요. 그리고 또 가운데와 끝에 부분을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
느끼고 박스 모양처럼 네모나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열리는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.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눌러 접어서 정사각형인데 조금 더 조그만하게 잘라주세요. 한 이 정도 크기면 돼요. 자, 그리고 아랫부분을 다시 고정시켜주세요.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던 부분에 테이프가 조금 잘라나갔으니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고정시켜주세요. 그러면 이제 검은 색종이가 필요해요. 그리고 이 박스 크기보다 조금 작게 네모나게 오려주세요. 처음부터 따라하면 어려우니 조금씩 잘라보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. 그리고 알맞은 크기를 잘랐으면 이 하얀 종이로 이 검은색 네모에 들어가게 세모나 동그라미 네모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잘라줍니다. 그리고 검은색 종이와 하얀색 종이가 만나도록 해주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젠 이 검은색 종이를 박스 부분에 부착해 줍니다. 그리고 이젠 빨간 색종이가 필요해요. 이번에는 가로 한 번, 세로 한 번,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꼭지점을 따라 이 끝에 부분들을 모두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똑같이 해줄게요.
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한 번 더 똑같이 해줄게요. 그리고 뒤집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벌려질 거예요.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한 번 이렇게 접었다 펴주고 세 군데 모두 똑같이 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박스 모양처럼 될 거예요. 이렇게 계속 벌려지는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부분에 너무 크지 않게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. 그리고 안에 넣어주세요. 그런 다음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팔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 박스 부분과 함께 고정하려면 이 박스를 잠깐 빼주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. 그리고 다시 박스를 넣어주면 오징어 게임 손목시계 완성입니다. 자, 이번 종이접기 어땠나요?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